생각했던 건 아니었는데, 네. 제대하고 나서 뭐, 영화냐 드라마냐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좋은 작품이면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 속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연달아 드라마를 하게 됐고, 또, 그러면서 뭐, 더킹이라는 시나리오가 들어와서, 아, 재밌다. 이번엔 영화를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선택했던 게 아니라, 너무나 객관적으로도 참 좋은 작품이다. 하고 싶다. 예, 그런 마음에서 이 작품을 했던 게 이렇게 늦게, 영화로는 늦게 인사를 드리는 꼴이 됐어요. 근데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선택하거나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 무엇보다도, 글쎄요,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 뵙는 거니까, 또 거기에 걸맞게 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기다리셨던 분들에게는 어떤, 어떤 목마름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긴 했던 것 같습니다.